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17일 금요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야, 제가 이 라디오 DJ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게 긴장이 되네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 졸업들 다 하셨죠? 아, 다들 이 설렘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특히 이제 막 스무 살 되신 분들은 성인이 됐다고 한참 막 들떠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제가 휘파람을 못 불어서. 자, 그럼 오늘 첫 곡 나갑니다. 이분도 이번에 졸업했다고 하네요. 아이유의 너랑 나. 첫 곡 아이유의 니랑 나 듣고 왔습니다. 아, 저 옛날에 DJ 할 때 게스트였죠. 싱어송 스튜던트.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동 카페 팬 여러분들과 제가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래를 대폭 줄였습니다. 자, 장PD 만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빵빵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노래 막 3개씩 듭니다. 성격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 졸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깜짝 마술쇼를 보여드렸는데, 아, 거의 김은결이에요, 김은결. 자, 계속해서 저는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발렌타인 싫으대, 완전 싫으대, 초콜릿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자, 발렌타인데이인데 희님은 오늘 뭐 하시나요? 희님은 퇴근 후에 뭐 하셨나요? 그냥 집 들어가셨나요? 발렌타인데이는 무슨 그런 거 챙기는 거 싫으다 해주셨는데, 아, 발렌타인데이 때 저 그냥 집에 가서 잤어요. 이런 거 별로 추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설리 예뻐 님께서 왜 날 안 되는데, 아, 왜 난 안 되는데, 나도 설리만큼 이쁜데 왜 안 되는데, 나도 주말에 시간 많아서 희철 씨 데리고 다니면서 내일도 하고 만난 것도 많이 먹여줄 수 있는데 왜 안 되는데, 쫄라도 평생 안 되겠지, 설리 부러워 그리고 이뻐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 데리고 다니면서 내일도 하고 만난 것도 먹여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옛날 고전 영화죠, 미저리를 봤거든요. 어, 그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맞다, 그리고 제가 그 발렌타인데이 설리씨가 쿠키를 예쁘게 또 만들어줬어요. 아, 정말 우리 설리씨 고맙습니다. 자, 저는 게시판 사연 가볼게요. 자, 우리 블루베이비님께서, 아, 희님 오늘도 점심 안 먹고 방송 들으러 왔어요. 재밌는 진행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점심 안 드시고 우리 성동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과 저도 점심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 이 프로그램 이름 성동카페로 그냥 가기로 했나 보네요. 마땅히 대안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게다가 또 K까지 성동카페로 받아놓은 마당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름 장PD. 아, 우리 장PD님께서, 어, 근데 오빠 방송시간 늘어났다면서요? 야, 이거 결혼해서 애도 있으신 분이 오빠라니요. 네? 55분부터라면서요. 시간 다시 바뀌었나요? 아, 55분부터가 아니라 12시 55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더 점심을 늦게 드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 허피디보다 장피디지. 아, 우리 영스트릿 PD였던 허피디, 지금 붐의 영스트릿 파이팅하고 계시죠. 장피디님 사랑해요. 야, 이거 점점 장피디님의 팬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래를 줄였다니 사랑해요 장피디 짱!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 대한민국에 3대 PD가 있죠. 그 1박 2일의 나 PD, 그리고 가수 조 PD, 그리고 성동구청의 장 PD, 이렇게 우리 3대 PD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름 케케케, 오빠 오늘 패션 품에서 비둘기 나오겠어요. 멋지삼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제가 옷을 약간 좀 야하게 입고 왔는데, 옷을 더 노출을 하면은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또 이 싫어하십니다. 너무 색이 강한 거를 안 좋아하셔서. 자, 예쁨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힘듭니다. 자, 카페 단골님,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네요. 히디데이 히디제이 조금 더 잘 보고 싶은데 카메라 좀 더 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로우룩으로 한번. 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어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좀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었죠? 어제 제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많이 울었는데,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어제 김희철이 운 이유는? 자,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생각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발렌타인데이였죠? 소녀시대 차칼린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만지고 싶어, 나만 가지고 싶어. 초콜릿 love 요술 같은 새로운 매력 거부할 수 있겠니? 도도하게 지체 맞게 널 감추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일걸, 빠져버렸죠. I got you babe, I got you.
brand new world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걸 무심하게 날카롭게 유혹하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일걸 난 녹아버렸죠 I got you babe I go and jump go in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아직 oh jump go in love I got you babe I go and jump go in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달콤 oh jump go in love Ooh. 김희철의 성동카페 계속해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읍스 오빠 미용솜씨 굿 오빠 희범이 미용해주는 영상 봤어요. 아 희범이라고 제가 기르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아 이 고양이가 팬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멋졌어요. 희범이 스타일 굿이던데 오빠가 그 머리 자르는 걸로 멤버들 하나하나 군대 갈 때 머리 잘라주는 건 어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희범이 털을 밀었는데 야 이게 참 역시 괜히 프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미용 거기 가서 예쁘게 잘 밀었어요. 자 그리고 체리공주님께서 텔레비전에 희님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희님은 요즘 TV 자주 보시나요? 주로 뭘 즐겨보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는데요 수요일마다 라스 주말엔 무한도전 꼭 챙겨봤거든요 근데 라디오스타 희님 빠지고부터는 잘 안 봤어요 무한도전은 최근 파업으로 예전엔 TV 틀기만 하면 잘 나오던 희님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아직도 희님을 TV에서 보려면 멀었죠? MC도 좋고 드라마에서도 보고 싶고 우주대스타의 화려한 기한을 기대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 우리 성동구청 우리 또 3대 PD 중에 하나인 우리 장 PD님이 여기서 또 저를 여러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얼굴을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아 팀장님이 우리 정영욱 팀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아 그러니까 잘해주셔야 돼요 저 혼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CC님께서 혹시 희범이한테 맞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희범의 털 그렇게 밀었더니 희범이한테 혼났죠 아 우리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자 계속해서 마포구꽃님께서 성동카페 처음 듣는데 다른 구 구민도 들을 수 있어요? 저희 구는 인터넷 방송 없는데 아 그러면은 이 성동구로 이사 오세요. 성동구로 이사 오시거나 그리고 농담이고 그 인터넷 성동구청 인터넷 방...